안녕하세요, 정영준의 짬뽕 골프. 오늘은 어프로치 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로 이제 우리가 2, 30m 어프로치를 하실 때 이제 많이 철퍼덕거리시죠. 아, 2, 30m에서만 조금만 잘 붙으시면 숏게임이 확연히 이제 주면서 타수도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근데 이제 우리가 2, 30m 드라이버 뭐 200, 300 다 때려놓고서 30m에서 철퍼덕거려서 그냥 공 앞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그린이 오버되거나 이런 경우도 이제 많이 있는데, 보면 이제 그린 주변에서 샌드 엣지를 많이 잡으세요. 샌드 엣지는 이제 뭐 계속 이걸 연습을 하셨다고 하시니까 뭐 이제 샌드 엣지를 이제 치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로프트 각도가 세워져 있는 채를 좀 추천해요. 뭐 52도나 뭐 피칭 엣지나. 근데 이제 뭐 굳이 뭐 샌드 엣지를 한다 그러면 이제 샌드 엣지로 이제 공을 치시면 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많이들 실수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 공 위치를, 샌드 엣지는 우리가 이제 공을 띄우는 채잖아요. 근데 공을 오른발 쪽에다 너무 놓고 쳐요. 오른쪽에다 놓고 치시는 거는 이제 러닝 어프로치, 로프트 각도를 세워서 굴릴 때, 그럴 때 이제 치는 이제 응용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샌드는 우리가 잡는 이유는 이제 스핀을 많이 주고 이제 공을 좀 더 띄우기 위해서 샌드 엣지를 잡은 건데, 억지로 얘를 러닝 어프로치 하듯이 자세를 잡아버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이제 쓰면 이제 문제가 뭐가 되냐면, 자, 오른쪽에다 제가 이제 좀 과도하게 놓고 쳐볼게요. 이제 문제점이 공을 좀 가파르게 들게 돼요. 공이 오른쪽에 있으면 가파르게 들었다가 탁 이렇게 내려치는. 그래서 손목으로 임팩을 주기 때문에 이제 어떨 때는 공이 확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임팩이 들어가셔가지고 우리가 20에서 30만 쳤어야 되는데 막 40, 50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실수 많이 하시는 게, 이제 샌드는 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띄우시려고 손목을 또 이렇게 위로 퍼올리는 경우도 있으세요. 이렇게 되면 이제 탑핑이 나와버리면 이제 공이 굴러서 그린 바깥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아예 뒷땅을 쳐서 그냥 바로 앞에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통틀어서 잘 하시는 방법, 어프로치 잘 하시는 방법을 제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어프로치는 너무 팔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손목, 그러니까 자세히 말해서는 손목을 너무 많이 쓰시면 안 되거든요. 거의 손목을 안 쓴 상태에서 이제 공을 치시부터 이제 가운데 쪽에 놓으실 거예요. 가운데나 살짝 오른쪽에 놓으시고, 웬만하면 오른발까지는 오지는 마세요. 그래서 체중이 이제 우리가 왼쪽에 있는 상태에서 손목이 따로 이제 꺾이고 풀어주는 느낌이 없이 그냥 이 우리 몸통으로 그대로 회전하고 몸통으로 회전하실 거예요. 이때 이제 손등이 거의 펴져 있는 상태, 왼쪽 손등이. 그래서 요 어드레스 쓰게 되면은 그리 끝이 배꼽을 보잖아요. 백스윙 때도 마찬가지로 그리 끝이 배꼽을 본다는 느낌. 팔로우 때도 배꼽을 보게끔. 그래서 몸통이 이 상태에서 이렇게 회전이 돼 주시는 거예요. 몸이. 좀 짧았네요. 임팩을 주려고 하시면 안 되고, 이 가슴이 그냥 정면을 본다고 생각해요. 타겟 방향으로 공을 다운스윙 하실 때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정면을 본다는 느낌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체를 또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셔가지고, 하체를 너무 그냥 왼쪽에 있어요. 왼쪽에다 냅두고서 전혀 안 움직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손목을 더 쓰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백스윙 때는 뭐 하체가 이제 체중이 어차피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유지를 해주시지만, 다운스윙 하실 때는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골반이랑 상체가 이렇게 회전이 돼 주시는 게 어프로치는 좀 더 자연스러운 스윙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프로치 제일 중요한 거는 일정하게 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임팩이 없으셔야 돼요. 임팩이 없이 그대로 몸통 회전으로 이렇게 치면은 꼭 안 갈 것 같아. 그래가지고 손목으로 또 여기서 탁 이렇게 때리는 경우가 무조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연습, 들어갔네요?
그래서 이거를 연습을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시계추. 시계추 보면은 똑딱 이런 느낌을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리듬을 자꾸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몸을 너무 뻣뻣하게 만들어 주시면 안 되고 몸통에 이렇게 리듬을 만들어 주는 거죠. 백스윙 속도랑 우리 다운스윙 속도랑 좀 일정하게 가시게. 자, 백스윙 속도랑 다운스윙 속도 일정하게 이렇게 회전.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미스 어이없는 미스샷, 응? 막 2-30m 잘 갖다 붙이고 그냥 그린 바깥으로 오비 되고 앞에 뚝 떨어지고 이런 건 절대 나오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손목을 절대 쓰시면 안 되고 몸통 회전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실게요.